노숙인과 중독인으로 구성된 합창단 미드바르 콰이어가 합창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 회제를 맞은 미드바르 축제에서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는 38년째 노숙인과 중독인을 섬기고 있다면서 이들이 합창으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며 즐거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드바르 콰이어는 내 평생 살아온 길,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등 회심, 승리, 화합 등 찬양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온누리 난타팀, 헤리티지 메스콰이어 등이 동참해 난타 공연, 기타 연주 등을 선보였습니다. 노숙인을 위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광야교회와 사단법인 사막의 길을 내는 사람들이 주최한 행사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김정환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격려했습니다.